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우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 그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뭐 전반적으로 총평을 본다면, 뭐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조금 아쉬웠다, 그죠? 왜 아쉬웠냐. 뭐갭 상승이 상당히 붙었어요. 갭 상승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또 나스닥 기술주들이 좋았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랄까, 이제 상승폭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렇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부 상승에 그치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 전환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일봉을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은 코스닥인데요. 1.1%. 꽤 많이 올랐죠. 장중에 꽤 많이 오른 모습이었는데. 대신에 마지막에 0.87%까지 하락 전환 마감이 되면서 밑꼬리를 살짝 달긴 했지만 상당히 아쉬웠다. 뭐 그런 부분이었고. 차익 매물도 있었고, 지금 또 SG발 사태가 조금 더 이어가는 투자 심리에 영향을 좀 주는 움직임이라 봅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 이후에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 움직임도 나타났지만, 그래도 전기전자가 좀 버텨준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들이 상승세를 버텨주면서,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다.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아쉬운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던 것 같고, 오늘 같은 시장이 가장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싫어할 만한, 왜냐하면 상승 출발 이후에 장중에 오르는 듯 하다가 이제 오히려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으니까, 오늘 추격 매수 나섰던 분들은 많이들 물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들이 사실 대응이 대단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시장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겁니다. 우선 이제 주제를 몇 가지 잡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FOMC 5월 달에 5월 3일, 4일 열리게 됩니다.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시장이 금리 인상을 한80%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최근들의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축소되는 거니까 시장은 항상 악재로 받아들였지만, 이번에는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많죠. 그래서 하더라도 마지막일 것이고, 지금 은행발 악재를 본다면 미국이 쉽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크게 동요하진 않을 것이다. 대신에 한 거와 안한 거에 대한 차이는 언제 벌어질 수 있느냐.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해버린다면, 5월 달말 또는 이제 6월 달 정도까지 미국 은행들의 또다시 미손실 평가액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과거 SVB 은행이 파산이 되었던 것처럼 미국의 지방 은행들 지금 상당히 안 좋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파산 사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될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한다면 시장은 뭐 지금의 움직임처럼 그래도 좀더 우상향을 나타내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5월 3일에서 4일, 그리고 또 우리가 5월 초는 또 쉬는 날이 또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은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했던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봤고,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보면 잘 맞물립니다. 보면 지금은 이제 수급 공급이 조금 이루어지는 부분이 순환매 구조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면 2차 전지가 있죠. 2차 전지가 있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자, 그리고 글씨가 너무 이상하죠. 자,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자, 2차 전지가 있고, 자,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가 있습니다. 뭐 리오프닝 있다고 합시다. 이제 그럼 2차 전지가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또 올라가고 나면 차익 매물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차익 매물들이 자동차를 또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또 자동차가 올라가다가 또다시 올라가다 보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또 반도체도 넘어가겠죠. 반도체도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차익 매물이 나오니까 리오프닝 갔다가, 리오프닝도 올라가다 보면 또다시 2차전지 갔다. 왜냐하면 2차에 또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막 올라가다가 일부 소폭 조정만 나오겠죠. 왜냐하면 2차 전지가 가고 난 다음에 자동차 또 가니까 지수가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거든요. 다시 옆으로 조금 조정이 나오고 또 다시 올라가고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도 이제 반복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리오프닝이 날라갔죠. 리오프닝이 생각보다는 힘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비 관련된 부분, 중국에 대한 소비 자체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도 지금 현재 악재가 지금 노출이 되고 난 다음에 낙폭과대로 의해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예전만큼 힘을 못 씁니다. 100이 정상적인 힘이라면 지금 한 70에 80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렇다 보니 지수도 현재 이제 급등락이 좀 많이 나오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버틸 수 있는 종목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 가장 시장의 취약점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버텨주는 모습이었지만, 그럼 코스닥은 예전 같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달려가든지 아니 2차전에 좀 잡아주는지 아는데, 지금 2차전에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여타의 다른 종목군들이 잡아줄 종목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낙폭가되었던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이 받쳐주고, 게임주들이. 근데 이제 게임주도 결국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섹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지금은 시장이 이런 순환매적인 부분 자체에서 뭔가를 대체할 수만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급등락이 좀 많이 나타나는 시장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불안감이 좀 있는 시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SG발 악재가 여전히 시장에 투자 심리에 영향을 좀 미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전국의 선수들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SG 증권발 사태를 보면 지금 관련된 기업들이 많아요. 뭐 우선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뭐 선광, 뭐 가치주죠. 사실 얘네들이 이제 작업을 할 때도 투자자분들을 이렇게 영업했던 모멘텀이 뭐냐, 망하지 않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회사를 같이 투자한다는 형태로 꼬셨대요. 그냥 들고 있으면 꾸준하게 갈 수 있고, 대신 유통 물량은 또 적어야겠죠. 그죠? 대주주 비중이 높고, 그게 망하지 않는 회사들이죠. 근데 선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 확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불꽃이 패턴이 조금 드러난 모습들인데, 반대 매매가 좀 나왔다 봐야 되지, 이거는. 대주주 물량이 빠져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대주주 물량이 빠져나갔다면 이제 고가에서 한번 털어먹는 물량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제한적인 것은 일부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머지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나 또는 뭐 지금 TV에 계속 언급이 되는 연예인 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쪽은 뭔가에 대한 이제 배신을 당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반대 매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밑에서 또 유입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과거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하림지주 이런 기업들도 지금 이제 바닥에서 불꽃이 패턴 나오고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보면 이제 고가 권역에서 일부 물량은 나와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일부 대주주들은 조금 낌새를 챘을 수 있다. 대주주라는 것이 이 주식의 대주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권역에서 일부 다시 한번 더 물량이 터지는 이제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겠는 거고, 자, 뭐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점화를 계속 두고 가다가 이제 반등이 좀 붙였던 거고, 자,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알았다는 얘기 나오죠. 지금 김익래 회장이 미리 팔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삼천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제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올 투자증권 뭐 이런 것들도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는 모습들. 인텔리안 테크, 자, 마찬가지죠. 거래량이 조금 터지는 양상들인데, 이 공통적인 것들이 이제 주식 수가 대단히 적습니다. 몇 백만 주 수준의 종목군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따른 종목군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반등이 일부 나타나는 모습들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를 조금 꼬드기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폭과대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항상 급등이 나오면서 뭔가에 대해서 이제 이 갭을 메꾸고자 하는 힘이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제가 이제 선수들이 다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한번 본다면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선별적인 움직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다우데이터 같은 기업들도 지금 하락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뭐 지금 자리도 물론 괜찮아요. 하지만 한번더 하락했을 때, 한번더 추가적으로 신저가를 한번 이탈한다면, 저는 이제 그때가 공포가 아니고 그때가 좀더 기회가 될수 있다. 그때가 좀더 기회가 될수 있다. 지금 이제 눈에 너무 눈에 보이는 패턴이거든요. 또 따지고 보면 뭐 얘네들이 뭐 찬밥도 뭐 가리겠습니까마는 이왕 이제 이렇게 빠진 거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본다면 한번더 이제 빠졌을 때한번더 흔드는 물량들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하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을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 전재산 실어가지고 와, 이 정도 빠지는 거 없다 식으로 들어가시지 말라는 거죠. 왜냐 한번 정도는 또 휘청거릴 수 있다는 걸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주식은 항상 뭐 어떤 주식을 하든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립니다. 할수 있죠. 할수 있죠. 하지만 대신에 비중이라든지 리스크 관리는 해가면서 그렇게 트레이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번 주에 움직였던 기업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월요일은 이제 방산 안에서 전차 관련된 기업들이 또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현대로템을 추천 말씀드리고, 현대로템이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 좀 보이고, S&T 다이내믹스도 이때 전차 관련하고, 그다음 날까지는 좋은 모습 보였는데, 그리고 이쪽까지 좀 빠지는 모습, 평화산업이나 현대위아 이런 것들도 최근에는 조금 빠졌죠. 그리고 그다음 날 이제 ESS, 전력 설비 관련해가지고 변압기 관련된 기업들이 대단히 좋은 모습들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한전의 민영화 얘기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서 이슈도 있고, 전력 설비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력 과잉이나 전력 부족에 대한 부분에서 또 필요한 것이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ESS도 여름이 다가올수록 지금 이제 언론에서에 대한 그 분위기가 민영화 쪽으로 만약에 넘어간다면 그 전부터 이제 좀더 빌드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재생에너지가 이제 전력 과잉이 되어서 그 부분에 전기가 남아돈다. 전기가 남아도라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빌드업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에어컨을 이제 또 트는 시기가 역대급 더위가 찾아온다 이런 뉴스 요즘 보셨을 거예요. 그 말은 추가적으로 이제 설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한전이 적자기 때문에 설비는 못 한다. 그래서 이제 민영화 민간으로 넘겨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또 성립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변압기 관련주들이 계속 좋은 모습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시세가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쪽이 아직은 삼성전자나 SK이닉스만큼 좋은 모습들을 보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제 핀 반도체라든지 또는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이제 AI에 대한 부분도 확산이 되고 있고, 요번에 나스닥 기술주들도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던 것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축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현재 바닥 구간을 조금 지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강한 시세는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은 봐야 되는 섹터군.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가장 그래 좋았던 것이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었죠.
우리가 이 유튜브에서도 빨간주식 유튜브에서도 계속 엘라밤마 조지아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장 부품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 차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품주들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고 엘라바마 조지아 모두 다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여전히 좋은 모습들이었죠. 우리가 1월달, 2월달 많이 했던 이제 서현이야 뭐 신고가, 뭐또 이번 주 아진산업이 또 크게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보면 오늘도 이제 덕양산업 이런 기업들이 또 강한 움직임들을 또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관련된 기업들은 한 번씩 다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분기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2분기까지 실적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현대기아차가 신고가를 넘어갈 때 2013년도까지 계속 신고가에 이어졌거든요. 그때 이런 부품주들도 계속적인 신고가를 동조화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면 하나의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대안이 될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로봇 자동화 관련 T로보틱스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이런 자동화 관련돼서 저는 좀 중요하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도 이 자동화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은 결국 지금 시장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요. 그럼 그런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자동화가 필수입니다. 그럼 이제 공장 자동화에 대한 스마트 솔루션이 들어가줘야 되고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이 대규모로 지금 현재는 계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뭐 포스코 DX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크게 급등이 나왔었죠. 최근에 현대위아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주가는 좀 빠졌지만 뭐 그런 기업들, 나머지 기업들도 좀더 눈여겨보신다면 또 성과를 좀볼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희토류는 과거 했기 때문에 좀 제외했고요. 그리고 뭐 농산물 관련된 기업들 또는 설탕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테마죠. 그쪽은 이제 테마성 움직임으로 봐야 될 것이다. 대신에 이 희토류는 조금 더 연속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일 오후 1시에 이상로의 텐텐베거, 자, 우리 또 아나운서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아나운서분 이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보다 안에 방송에 대한 컨텐츠를 좀더 집중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오후 1시에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봐주시면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추천주. 결국은 이제 실적으로 가야 될 시장입니다. 이제는 실적에 대한 부분 봐야 되는 거고, 2분기 실적까지도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바텍, 뭐, 과거 했던 기업이죠. 직가용 의료기기 관련해가지고, 지금은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단계고요. JVM은 이제 조제 자동화. 우리가 약국에 보면 이제 조제를 하죠. 약들을. 그 자동화 기기입니다. 국내에서 90%, 미국이 80%, 유럽에서 한 7, 80% 나와요. 그 정도로 한미 사이언스 그룹 안에 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적인 부분으로 얘네들이 과거 신고가를 갔을 때가 실적이 제일 좋았을 때인데 지금은 그때 실적이 도전돼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재평가를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도 한번 열심히 해서 수익 한번 내보자고요. 자, 4월 한 달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5월 달도 화이팅 하시고 가정의 달입니다. 건강하시고 주식 즐겁게 하시는 또한 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